롤 큐. 네, 안녕하세요. 펀생 펀사. 저는 미래의 아트 디렉터 홍세령입니다.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피력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가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옆집 여자나 할아버지, 뭐 그다음에 첫사랑 이렇게 세 명을 만나면서 겪는 감정들을 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그냥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. 제가 시간이 날 때 단편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한국 단편 소설들을 좀 보는 게 취미인데 어떤 작품을 보다가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개념이 되게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몰입한 화자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. 춤은 이제 시나리오 구성 단계에서도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요. 처음부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라는 인물이 가진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풍부한 감정을 좀 시각적인 장치로 보여줄 수 없나 해서 춤을 선택하게 됐고 배우님들도 사실 춤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인상이 깊습니다. 사람들이라는 제목 안에 이제 작가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피력하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작가라는 사람이 만난 인물 간의 그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영화 속에 나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작가의 일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작가 제외하고 세 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그 네 명이 사실은 다 어떤 하나의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. 준비 초반부터 사실 촬영하기 전까지는 힘들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한 어떤 큰 산에 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차분히 다 같이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아, 다 끝났다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약간 해이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 조연출께서 지금 저기 서 계시거든요. 조연출께서 많이 힘을 주셨습니다. 네, 감사드려요. 되게 많은 것도 배우고 이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이제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제가 성향이 좀 누군가에게 일을 딱 맡겨놓고 믿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속 편하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팀 작업을 하면서 팀원을 믿고 같이 작업을 하고 이런 팀워크를 좀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팀워크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좋고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영화 작업이 생각보다 되게 너무 체력적으로 좀 힘에 드는 일이더라고요. 이게 정말 안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고 또 다 같이 또 저 혼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가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하는 작업이어서 내년에 이제 2021년에 내가 또 이 힘든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좀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만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까도 나왔던 그 조연출 씨께서 엄청 약간 세뇌하듯이 붙잡아가지고 네, 또 여기에 앉아있네요. 사실 저희 단편 영화가 예산이 정말 적다 보니까 배우님들 페이도 되게 적은 편이고 그래서 좀 사실 사전 작업 미팅이나 이런 데 참여해달라고 쉽사리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. 근데 이제 먼저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 먼저 참여를 해주시겠다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사실 그 부분이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. 선재님도 저희 영화에서 이제 춤까지 다 안무까지 다 짜셔야 돼서 좀 힘드셨을 텐데 그것도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. 김별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.
저희 모두 김별님 팬클럽에 가입했답니다. 새로운 해에도 이제 더 좋은 작품들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앞으로 나올 영화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팀에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2호선 예술가들 화이팅! 아, 알았어. 2호선 예술가들 화이팅! 2호선 예술가들 화이팅!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